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오늘 팍스경제TV의 박주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뭐 이렇게 이게 좀 웃픈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입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 물건들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 빈도와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본인의 구취를 느낀 소비자들이 뭐 껌과 캔디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구취 제거제를 포함해서 껌 사탕류의 매출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GS25에 따르면 지난달 구강청결제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5%, 껌의 매출은 21.8%, 사탕류는 28.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입냄새 제거 관련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는데요. 구강청결제가 124%, 구강 스프레이가 104% 증가했고, 가글도 80% 넘게 판매가 늘었습니다. 양치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면 입냄새가 날수 있는 만큼 늘 휴대할 수 있는 입냄새 제거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색조 화장품의 인기는 사그라들었는데요.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는 마스크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진한색의 화장품은 마스크에 묻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1월 말 이후 립스틱은 G마켓에서 판매가 17%가량 감소를 했고, 뭐 블러셔나 볼터치도 7%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옥션에서도 이 블러셔나 볼터치가 전년보다 12% 적게 팔렸고요. 같은 기간 클렌징 제품과 스킨로션 등 기초 제품들은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더 팔렸습니다. 색조 화장품을 줄이는 대신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한 제품들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가 바꿔놓은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인데, 저는 입냄새 잘 모르겠던데, 우리 박 기자님 경험하셨어요, 혹시? 네? 뭐라고요? 네,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두 다 약간 공감하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마스크를 쓰면 그 화장품이 좀 마스크에 묻어서, 저도 사실 주말에는 거의 화장을 안 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최근에 이러한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비가 는 부분이 있었는데, 온라인 쪽에서 과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리오는 지난 11일 재택경제와 집콕족이 늘면서 지난달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92% 그리고 전월 대비 11% 성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에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면서 뭐 쿠팡, G마켓 등 이커머스를 통해 아이들 간식과 홈술 안주용 제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별로는 아이들 간식으로 인기가 좋은 초코파이 정, 프레시베리, 카스타드 등 파이류가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판매가 됐고요. 이어서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맥주를 마실 때 가볍게 곁들이기 좋은 뭐 촉촉한 초코칩, 꼬북칩, 포카칩 등 비스킷 종류와 스낵류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파이 제품의 경우에는 뭐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대용량의 이런 형태, 그리고 실속팩 등 박스 단위의 구매 성향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리온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과자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라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최근 1년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구매에 적합한 제품 구성과 판매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에 있으면서 주변에서 그냥 쉽게 살수 있었던, 마트에서 살수 있었던 이런 생필품, 특히 뭐 스낵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많이들 챙겨 드셨을 텐데, 뭐 홍삼이나 인삼, 유산균, 이러한 구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11번가에 따르면 올해 2월 들어서 홍삼이 33%, 인삼이 65%,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가 52%, 그리고 어린이 영양제 판매량이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제 면역력을 높여주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인데요. 특히 홍삼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는데, CJ제일제당은 최근 4주간 홍삼 브랜드 한 뿌리 흑삼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건기식은 선물세트 시즌에만 성수기인 편인데 올해는 그 시즌이 지난 이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홍삼 관련 제품이 큰 매출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CJ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KGC 인삼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면역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한 곳인데요.
현재 식약처로부터 면역 기능 개선에 좋은 것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식품 원료가 인삼, 홍삼, 동충하초 추정 추출물, 상황버섯 추출물 등총 24종입니다. 특히 홍삼은 면역 세포를 증가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홍삼 브랜드 중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KGC 인삼공사의 홍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삼공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슈 이후에 홍삼 관련 제품의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을 했는데, 홍삼 농축액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 대비 60% 이상 늘었고요. 홍삼톤 골드가 57%, 에브리타임이 42% 성장했습니다. 이들 세개 제품의 일일 매출은 7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의 경우 최근 누적 판매량이 2억 포를 돌파를 했는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젊은 세대의 구매 비중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2012년 5% 수준이던 2030 세대 구매층이 최근 1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국내 매출이 늘어난 대신 면세점이나 이제 글로벌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KGC 인삼공사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고요.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졌다면서 다만 면세점 쪽 매출이나 중국 등 글로벌 매출이 줄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가 바꾼 이제 소비 트렌드, 그 가운데 있어서 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새롭게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팍스경제TV 박주영 기자 함께 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